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늘푸른 성교교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 성교교회는 제 마음 한 곳에 이렇게 빚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이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슬립신으로 7년 동안 성교 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또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철수할 때까지 7년 동안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꿈꾸던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지에서 할 수 있고 그랬는데, 2018년 2월 달에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여름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희 처음에 갔을 때는 그곳에 아주 오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철수를 하고, 그러면서 철수를 하면서 언제 다시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또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또 저희들이 잠시 필리핀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그곳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저희들이 좀 더 정비하고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거기는 사역을 저희가 계속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여름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게 한 2주 동안 저희가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왜 물어봐요. 왜 필리핀에 선교사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완전히 철수했는데 왜 필리핀에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필리핀에 돌아가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제 아내 직장에서는 필리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미국에 살 때는 필리핀어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까 곳곳에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필리핀 선교사라고 얘기하면은 너무나 반가워하고, 또 이번에 필리핀에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아주 의아해요. 필리핀,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곳이 마닐라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밑에 민다나오라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인데, 시골 같은 섬인데, 그것을 저희 온 가족이 다시 돌아간다고, 몇 주 동안 돌아간다니까는 거기 베케이션 가네요. 베케이션 가는 거 아닙니다. 베케이션 가려면 다른 데 좋은 데를 가지 왜 거기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족들이 있네요. 아니, 가족들도 없습니다. 친척들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 재산이 있네요. 땅이 있네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럼 왜 돌아가네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 왜 돌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다시 돌아간다. 이제 오늘 설교 타이틀이 더 리턴 트립인데,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이것이 바울의 제2차 선교행입니다. 제2차 선교행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가만 보세요. 가만 보시고 바울이 어느 곳을 갔나.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 덜비, 리스트라야, 이고니온, 또 다른 안디옥이 나오죠. 계속해서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그다음 제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이런 경로로 이렇게 점선이 아닌 것은 간 길이고 또 점선은 다시 돌아온 길입니다. 그리고 제 3차 선교 제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은 그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은 덜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세 선교행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보시면은 갔던 곳을 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멀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앉아서 바울의 선교행을 보면은 바울이 갔던 곳을 또 가요. 여기에 보시면은 리스트라, 이코니엄, 안디옥 같은 곳은 1차 선교행 때 두 번 가고 2차와 3차, 2차와 3차 때 한 번씩 총 네 번을 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ineffective한 선교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 상태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온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간도 모자라고 또 많은 곳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을 가면서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곳을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갔던 길을 또 갑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길을 한번 쭉 돌아갔던 길을 또 2차 선교여행 때 가고 3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점선을 보면 거의 똑같은 것을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내가 선교여행을 내 인생에 세 번밖에 갈 기회가 없는데 이 세 번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복음을 온 세상에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간대를 또 간다는 것은 waste of time이고 꼭 그래야 되나? 여기는 벌써 내가 첫 번째 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대를 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에 대한 IQ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눈여겨볼 것은 제1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를 보면은 똑같은 곳을 덜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어 치니라. 여러분들의 지도에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고니온 영어로 하면은 아이코니움인데 아이코니움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거기서 다시 리스트라로 내려와서 그 밑으로 그 리스트라라는 곳에서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나면은 도시로 갔어요. 시골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갔어요. 그 지역에 있는 중심에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갖고 다시 쫓겨나와서 다른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쫓겨나서 밖에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것도 못마땅해서 회방을 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뜻은 이게 첫 번째 선교여행이죠. 첫 번째 선교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저 맨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입니다. 피시디안 안디옥이라고 다른 도시인데 이곳에 가서도 똑같이 이랬어요. 똑같이 했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핍박을 하자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이 전파하자 또 회방을 하고 그리고 또 이고니엄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고 이 바울의 패턴을 딱 짐작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다니는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다니는구나. 이거 안디옥에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지금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도시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의 종교를 지키려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러 원정을 떠났어요.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도시인 리스트라에 있습니다. 리스트라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일종의 말하면 뭐 깡패들이죠. 그렇죠? 유대인 이 깡패들이 안디옥에서 야 우리 지금 바울이 리스트라라는 곳에 가서 지금 안디옥에 했던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저렇게 내비둬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 유대교가 완전히 바울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바울을 막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리스트라로 가는 길목에 이고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고니안에서 또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유대인들을 선동했어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야 바울이 지금 저 리스트라에 있어. 가서 죽이자. 라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리스트라로 바울을 죽이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모아서 갔어요. 그리고 리스트라에서 저기 바울이 있다. 줘봐 내가 알았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전하고 있어. 안 돼.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돌을 쳤으면은 바울이 죽은 줄 알겠어요. 돌을 들어서 바울이다 라고 돌로 이렇게 내리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맞고 머리에 맞고 머리에 피어나고 들어 누웠는데 다 돌로 치기 시작하고 몸에도 피가 나고 뼈도 몇 개 부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돌로 치니까 바울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서 발로 툭툭 쳐보고 들어보니까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아 예 분명히 죽었어. 됐다. 임무 완성. 끝.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돌아갔어요.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돌로 맞았으면은 이 사람들이 죽이러 온 이 사람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은 여기서 죽질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며칠 쉬었겠죠.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더베란 곳으로 갔어요. 더베. 더베란 곳에 가서 바울이 뭐를 했죠? 똑같은 일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바울은 리스트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더바에로 가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리스트라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인가? 죽도록 이렇게 돌로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왔는데 내가 이렇게 선교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내 선교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만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리스라에서 똑같이 하고, 그 똑같이 한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쫓겨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이방인들에게서 믿은 사람이 좀 있었겠죠. 또 유대인들에게 회방을 놓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은 이 덜베란 곳에서 거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선교지의 마지막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은.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덜베에서 안디옥으로 직접 돌아가지 않았어요. 더 가까웠죠. 그렇죠? 덜베에서 안디옥까지는 그 중간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다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돌도 맞고 그랬으니까 이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 길에 다소라는 곳에 내 고향이 잠시 들려서 좀 쉬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곧바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21절, 다시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고 어디로 갔어요? 루스트라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리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리스트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저라면은 거기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뻔한 곳을 제가 왜 갑니까 거기에?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K타운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동네가 좀 안 좋고 좀 살벌하고,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이었는데 중학교였는데도 그 깡패들이 많이 있었어요. 갱스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학교 안에서는 좀 더 안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사복 경찰들이 있었어요. 총을 이렇게 가지는 사복 경찰. 요새는 학교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불안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세이프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 사복 경찰들이 있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학교가 너무 그 갱스터,
그 깡패들이 많아서. 그런데 요새 생각해도 저희 제 자녀들도 그렇고 굉장히 인생을 좀 쉽게 사는 것 같아요. 학교에 다 차 타고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다 차 타고 픽업해서 다시 오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학교도 제가 걸어서 학교 가고 중학교인데도 끝나고 다시 걸어서 돌아오고 거의 한 1마일 됐던 것 같아요. 걸어서 오면 20분 정도,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1마일씩 아침과 오후에.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주에 그 깡패들이 갱스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걸어가는 길 이름이 12가요. 12가 12th Street. 근데 몇 블락 저쪽에 18가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명한 18th Street 갱스터라고 18가에서 본고지를 잡고 있는 그 깡패들이 거기서 이제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는 저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그 길을 걸었으니까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8학년 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 모여 있어요. 거기 보니까 웅성 모였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나 딱 이렇게 보니까 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깡패들이에요. 갱들이에요.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토벅토벅 걸어서 걸음을 좀 빨리 걸어가고 있는데 딱 저를 부르는 거예요. Hey you!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Me? 그랬더니 Yes you! Come here! 그래요. 저 뭐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갔죠. 딱 가니까 Give me your wallet! 그러는 거예요. 지갑을 달래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갑을 뺏겨야 되나. 그래서 몇 명인지 한번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명. 고등학생 같아. 좀 덩치가 크고 제가 아홉 명이면은 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열 명은 좀 더 많은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런 그러더라고요. 저를 뛰어서 도망가래.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뛰어서 도망갔어요. 그 집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화도 나고 지갑을 뺏겼어. 자존심도 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8학년 그 어린 나이에 그 깡패들한테 지갑을 뺏겼으니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딱 집에 나섰는데 그 길을 가지를 못하게 했더라고요. 또 똑같은 깡패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또 뺏기고 올 때도 또 뺏기고 맨날 뺏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12가에서 11가도 안 되고 10가까지 가서 걸어서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 8학년 졸업할 때 3개월 정도 제 생각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그 길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12가 길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항상 10가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출마가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갈까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뭐 물건을 뺏긴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그 길을 바울은 돌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 바울은 그쪽으로 다시 가야만 했나? 아니 복음을 벌써 전파하지 않았나? 복음을 벌써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리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 바울이 첫 번째 갔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를 또 간 걸 보고 있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도 똑같은 곳을 지나요. 2차 선교여행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2차 선교여행도 똑같은 곳을 지나요. 덜비, 리스라, 아이코니움, 안티옥. 3차 선교여행도 똑같은 곳을 지나요. 3차 선교여행도. 거기를 제일 많이 지나다녔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본문 말씀 14장 23절에 보시면은 각 교회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들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 교회에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웠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근데 두 번째 가서는 바울이 그 교회를 그 교회에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장로들을 세우기 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장로님을 세우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저희와 다른 시대이고 또 리더십을 세워서 빨리 이 교회가 선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길 원했어요.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에 리더십을 세워서 그 리더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선교로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는 바울이 이게 내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야. 그 교회가 제 몫을 다해야 되는데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발전을 하기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리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또 여러분 다른 곳에 보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몇 번씩 갔어요. 몇 번씩 똑같은 데를. 똑같은 데를 몇 번씩 가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가서 리더십을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이었어요. 그 선교적인 전략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선교 이 초대교회 선교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라는 것이 크게 논의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두 번째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바울,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 마게도니아, 즉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두 번째로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전환점은 오늘 본문에 본 말씀. 바울이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다시 난 도저히 못 돌아갈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내 선교적을 전략을 좀 바꿔야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죽으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에 한번 갔던 곳을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곳이 복음화됐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은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많은 선교여행을 다닌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5장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선교 여행을 회고하면서 쓴 말인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의 서비아, 크로에시아, 보스니아,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에요, 일루리곤이. 근데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보면은 바울은 일루리곤에 간 일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일루리곤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라는 말은 fully, 많은, 내가 지금 다시 안 가도 거기는 다 복음화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편만하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다.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되었단 말인데, 이 복음화되었단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100%의 사람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안 그러면 90%? 80%? 50%? 한 지역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복음화되었다는 말은 그 지역에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선교적인 일을 할 때 그 지역은 복음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루리온까지 가지 않았어도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북쪽에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그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가서 1차 선교행을 가서 2차 선교행을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조 전략을,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치고, 몇 번에 가서 차례대로 그것을 가르쳐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 그 다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돌아갔다, 들어갔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도 없고 선교적인 교회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북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인 일루리온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e Return Trip, 바울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면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 12가길로 다시 용감하게 제 지갑을 뺏길 것을 생각하고 갔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있었으면 또 지갑을 뺏겼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갔을 때 또 죽을 것을 가고 갔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도 똑같은 곳을 지나갔고, 세 번째 선교여행도 똑같은 곳을 지나가서 그 교회가 바울이 네 번이나 감으로써 성장하고 굳건히 서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리턴 트립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바울의 이 리턴 트립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리턴 트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리턴 트립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첫 번째로 오셨어요. 첫 번째로 오시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I am going to return. Return trip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the first trip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핍박받았던 곳, 내가 죽임을 당했던 곳,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던 곳에 나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그렇게 조롱해? 내가 너를 구원하러 너에게 하늘 천국을 주러 왔는데 너가 나를 때려? 너가 나를 이렇게 모욕해? 너가 나를 이렇게 죽여? 야, 그만둬, 관둬, 안 해나 이런 거. 다시는 안 와.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죽을 뻔한 곳에 다시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왔다가 죽으셨어요. 그 죽었던 곳에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리턴 트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면 저희 성경을 볼 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적인 관점에서도, 성전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창 목사님께서 베트남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신 건가요? 다시 가시겠다면 꼭 보내드리세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있는 사역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핍박을 받았던 곳이 있는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관계 가운데, 아, 나는 거기는 다시 가고 싶진 않아. 굉장히 트라우마타이즈 됐어. 그런 모욕을 당했어. 나는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전도를 했는데 아, 이게 쉽지 않았어, 다시 안 해 라는 곳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런 곳이나 사람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이 레컨실리에이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소금을 뿌리고 나는 이곳에 다시 안 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나 때문에 전하는 거냐? 너희 때문에 전하는 건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 나는 그곳에 다시 안 가 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 다시 안 돌아와, 난 다시 안 돌아와 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예수님 성찬식 행할 때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나를 기억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아픈 곳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레컨실리에이션 하시고 멘드 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세, 그러한 스피릿이 저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성전은 물론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죽을 뻔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돌아갔기에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시고 죽으신 이곳에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본받아서 성교지로 다시 돌아가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들의 과거에 저희들이 뒤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저희를 압박하고 저희를 억누르고 저희를 가두고 저희를 자유케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를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레컨실리에이션을 해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참 교회가 무엇인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많은 사람을 품는 교회,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도가 다시 돌아가고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리턴 트립을 행할 때 정말 크나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의 명령하신 그 선교사역과 전도사역, 교회 부흥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의 개개인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 다시 레컨실리에이션을 해야 될 점이 있으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